아이고. 자, 시청자 여러분, 도깨비가 밥 시간이 됐는데, 태백의 일주공 건너편에 아바이 순대라고 있어요. 아바이 순대. 아바이 순대집에 가가지고 이왕 먹는 거 뜨끈하게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순대를 사왔어요. 육수도 가지고 왔고. 자, 맨밥을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밥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, 순대국밥에다가 말아가지고. 자,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, 이왕이면 든든하게 먹어야 일이 안 되겠습니까? 우리.
자, 시청자 여러분, 태백 일주공 건널목 쪽에 있는 그 아바이순대 거기에서 맨밥 먹기 좀 그래가지고 7,000원 주고 하나 사 왔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. 자, 돗자리를 깔고서 앉아가지고 지금 3시 정도 됐는데 확 말아가지고 먹어야지. 에이, 이놈 맞다. 자, 순댓국에 진한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있습니다, 여러분.
아, 잘 먹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오후 3시쯤인데, 지금이. 그차 안에서 먹으면 뭐 냄새가 나네, 어쩌네, 이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,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, 이래가지고, 돗자리를 깔고, 바깥에서, 늦은 점심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, 여러분. 아, 맛있는데요? 아이고. 깔끔하게 가져가야지. 자, 이렇게 해서
점심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래가지고 또 한 끼를 때우고. 아이고. 자, 시청자 여러분, 차 안에서 먹으면 좀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매트를 깔고 자, 차 바깥에서 시원한 야외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거치대를 설치해 가지고 한 끼를 대충 떼어 봤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래 가지고 야외에서의 식사도 여러분 괜찮습니다, 여러분. 맨날 뭐 방에서 먹으란 법도 없고. 지금 몇 시야? 지금 오후 3시 정도 됐는데. 자, 한백산 도깨비가 야외에다가 매트를 깔고 한번 식사를 했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래가지고 접어서 여기다 턱 이러면 되고. 자, 쓰레기도 여기다 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챙겨가지고 차에다 싣고. 아이고, 점심 한 끼를 이제 그럭저럭 때웠는데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. 자, 한백산 도깨비 야외 식사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태백에도 꽃이 피고. 아이고, 자,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.